자, 지금부터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위한 그 이용해서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레토와 룽고를 동시에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 기계를 사용할 때 뭐 리스트레토만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룽고는 룽고를 추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추출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빨리빨리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 버튼이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로 이렇게 제가 입력을 시켜 놨는데, 동시에 이 두 잔짜리 이용해서 리스트레토와 룽고를 먼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레토 버튼을 눌러서 양쪽에 리스트레토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레토는 아무래도 양을 적게 추출하기 때문에 덜 쓰게 추출을 할 겁니다. 룽고는 양을 좀 많이 추출해서 좀 쓴맛을 많이 추출할 겁니다. 그건 지난번 우리 커피 추출할 때 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리스트레토를 먼저 한 잔을 뽑았습니다. 일단 빼내고 바로 이 잔에다가 룽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서 20ml를 더 추출하면 바로 룽고가 됩니다. 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예, 지금부터 나오는 맛은 다 쓴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룽고는 양이 많고 쓰다.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리스트레토는 덜 쓰다, 룽고는 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한 잔짜리를 이용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방송 때 제가 한 잔짜리 쓰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네. 대답이 어디 잖나? 에스프레소. 아주 맛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세 잔을 만들기 때문에 두 잔짜리와 한 잔짜리 포토필터를 이용해서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추출했습니다. 자, 우선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추출했습니다. 바로 여기다 이제 물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물은 똑같이 세 잔 다 똑같이 물을 채워서 커피하고 물을 부어서 180ml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1.5cm 정도 비도록 부어줍니다. 향 너무 좋아요. 자, 이러면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리스트레토는 그냥 먹을 때는 가장 진하지만 이렇게 메뉴를 만들게 되면 가장 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룽고는 그냥 룽고로 자체로 즐길 때는 가장 연하지만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만들게 되면 가장 진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냥 먹을 때는 양이 적지만 같은 높이로 물을 붓기 때문에 리스트레토에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룽고에는 일반 물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것도요, 희석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리스트레토는 희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해지고 룽고는 희석이 덜 되기 때문에 진하게 추출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레토는 덜 쓰고 연하다, 룽고는 더 쓰고 진하다, 이렇게 맛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자, 어디 지금부터 한번 맛을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시음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맛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스트레토. 네, 리스트레토 자체는 굉장히 진하지만 물이 많이 희석이 돼서 연하다는. 그렇죠. 오! 일단 네. 덜 쓰고 좀 더 부드럽게 추출됐고 연하게. 네. 자, 요거는 이제 에스프레소는 어때요? 리스트레토보다는 좀 진하고
약간 쓴맛이 오르겠죠. 네. 아무래도 쓴맛과 신맛에 우리 오늘 중간 볶음의 커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맛과 쓴맛의 조화로움이 있겠죠. 조금 더 진하죠? 오, 너무 맛있어요. 일단 이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 얘가 확실히 쓴맛이 더 올라와요. 자, 룽고는 이제 농도도 더 진할 거고 그 다음에 쓴맛 또한 더 올라오겠죠. 네. 농도가 훨씬 더 짙어졌고 쓴맛이 오래 남아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와, 대박.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이용해서도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취향대로 좀 더 덜 쓴 걸 원한다, 쓴 걸 원한다에 따라 가지고 골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카페 가서도 이렇게 주문하신다면 우리 바리스타님들께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맛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1탄 리스테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이용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메리카노 제조 방법에 대해서 맛의 다양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객들은 이 아메리카노 받을 때 티스푼으로 저어서 먹지 않죠. 바로 그냥 먹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떤 식으로 혼합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커피의 느낌이 바뀝니다. 그래서 또 요즘 보면 종이 드립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종이 드립 커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용 드립보다는 또 종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또 아무래도 또 고지혈증 이런 분들이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또 나와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때요? 식물성 지용성 물질도 좀 제거한 또 종이 드립을 먹는 게 좋다는 이런 어떤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고 지용성 물질을 뽑아내니까 이걸 종이에 한번 걸러서 마일드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좀 더 어떤 레귤러한 맛, 좀 더 부드러운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바로 세 번째는 어때요? 스트롱한 맛 세 가지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일드한 맛 한 가지, 네. 레귤러한 맛 두 가지, 네. 스트롱한 맛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러분께서 한번 골라서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마일드한 아메리카노를 먼저 종이에다 한번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에스프레소를 먼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일드 아메리카노. 저도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보다는 종이 드립 커피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무도 깔끔한 맛이 나니까 때문에 뭐 맑은 가을 하늘이다? 그죠? 그냥 거르지 않은 건 어때요? 구름 낀 가을 하늘이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되겠죠. 네. 자, 에스프레소를 종이에 걸어도 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아메리카노를 다 만들어 놓고 종이에 걸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가 식겠죠.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걸러 내놓고 거기다가 뜨거운 걸 보면 온도가 식지 않는다는 이런 점이 있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걸러내는 동안에 제가 레귤러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맛을 제조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일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방법에 따라 맛이 다른 거네요. 네, 그래야 아마 비교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크레마가 종이에 다 걸러졌어요. 자, 하나는 제가 잔에다가 커피를 직접 받았고 하나는 잔에다가 제가 물을 먼저 붓겠습니다. 물을 먼저 부은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좀 이렇게 한 10cm 정도 높여서 빠르게 제가 붓겠습니다. 자, 이거는 에스프레소 받고 물을 10cm 높여서 빠르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머.
어머머머. 이러면 두 개 다 레귤러 느낌의 어떤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졌습니다. 레귤러 맛. 네. 자, 이제 여기도 다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잔에다 옮긴 다음에 크레마가 하나도 없어요. 네, 물을 부어주면 마일드한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딱 보기에도 다르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같아요. 바로 스트롱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잔에다가 하나는 잔에다가 물을 받고 직접 받을 거고 하나는 물을 받고 커피를 천천히 부을 거고 하나는 커피를 받고 물을 빨리 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네요. 스트롱이 지금 세 가지 방법인 거네요. 네, 스트롱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물을 먼저 받고 네. 커피를 천천히 붓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천천히. 예쁜 이렇게 크레마가 뜰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는 커피를 받고 물을 천천히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크레마가 위에 뜰 수 있도록 물줄기를 얇게 해서 천천히 네. 마지막으로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직접 잔에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뭐 여러분 많은 바리스타님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물을 네. 뜨거운 물을 잔에 받고 커피를 직접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듯이 종이에 걸러서 물 부은 거는 어때요? 굉장히 맑죠? 네. 굉장히 맑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커피를 받고 물을 빨리 부은 거나 네. 물을 받고 커피를 빨리 부은 건 어때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색깔이 또 이렇게 네. 표현이 되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스트롱 좀 강하다. 그래서 어때요? 뭐 제가 이렇게 개발한 어떤 메뉴들인데 물을 받고 커피를 천천히 붓거나 네. 커피를 받고 물을 천천히 붓거나 네. 물을 받고 커피를 직접 잔에 받거나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런 황금색의 진한 크레마가 위에 떠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도 그냥 마시게 되면 저 크레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느낌 좀 네. 쓴맛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맛은 농도는 똑같을지 몰라도 느낌적으로는 어때요? 좀 강하다 좀 부드럽다 맑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 다섯 잔을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어느 거 먼저 먹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커피는 가장 맑은 것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혀가 놀라지 않겠죠. 혀가 놀라지 않게. 왜? 진한 거 먹다가 강한 거 먹다가 부드러운 거 보면 혀가 어때요? 부드러운 걸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부드러운 것부터 좀 강한 것 쪽으로 드시는 게 가장 맛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에스프레소에 온수가 들어갔는데 종이에 걸렀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드립커피 같은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네, 드립커피랑 네. 비슷해요.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만드신 거죠? 얘는 커피를 받고 물을 빨리 부은 거죠. 물을 빨리 부은 거예요. 네. 약간의 크레마가 떠 있긴 하지만 크레마 색깔이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게 됐어요. 요거는 아까 제가 보니까 물을 받고 커피를 빨리 부은 것 같아요. 어쨌든 물이든 커피든 빨리 부으면 레귤러한 느낌, 좀 부드러운 느낌.
오, 이게 아 커피를 위해서 빨리 부으신 거. 네, 10cm에서 빨리 부은 것 같아요. 얘보다 훨씬 더 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죠? 왜냐면 크레마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크레마가 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첫 번째 말강 아메리카노는 제가 크레마를 다 종이로 걸러냈고 두 번째는 어때요? 맑게는 보이지만 크레마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얘가 제일 깔끔하고 마일드한 느낌이라면 이게 조금 더 진해졌어요. 크레마가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강한 느낌. 네, 강한 느낌의 아메리카노. 얘는 물로 받고 커피를 직접 받은 거. 크레마 색깔이 좀 전보다 진해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보면 띠가 이렇게 강한 띠가 형성돼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마시게 되면 좀 더 강한 느낌이 올라오겠죠. 자 일단 요거랑 크레마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황금색으로 예뻐요. 색깔이 강한 만큼 맛도 아마 강할 겁니다. 네, 강하죠. 네. 이것도 세 번째 강한 맛. 얘도 마찬가지로 크레마 색깔이 좀 더 짙어요. 네, 물을 받고 커피를 또 천천히 부은 거죠. 약간 쓴맛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쓴맛이 좀 더 올라와요. 네. 커피 맛이 더 많이 느껴지고. 제가 지금 뽑은 커피는 다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커피를 추출했지만, 물량으로. 네.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드실 때, 드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메리카노의 또 매력이고 또 이것을 또 바리스타들이 추구한다면 고객들의 어떤 입맛을 다 줄 수 있고 또 특히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트롱한 맛을 또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네. 또 연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종이에 걸러서 주면 아주 깔끔하게 들 수 있다는 거. 네. 그렇다면 어때요? 작은 바리스타의 이런 만드는 방법 하나만으로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지금 똑같이 에스프레소에 물이 들어갔는데 재료는 정말 똑같거든요. 근데 방법에 따라 맛이 정말로 정말로 달라요.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우리 1단에서 어떻게요? 리스테토 에스프레소 룽고로 만들었죠. 그 커피를 가지고 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에 곱하기 3하면 3,5,15 벌써 15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3탄에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농도를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연하게 진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